경북 어업기술센터는 영덕과 울산 사이 연안에 냉수대주의보가 발령돼 양식 어민들은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연안의 표층 수온은 13도 안팎으로 근해역의 22도 안팎에 비해 7, 8도 낮고 평년과 대비해서도 5, 6도 낮습니다. 냉수대는 양식 물고기의 대사 기능 저하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이 피해 예방을 위해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사육 환경 관리가 필요합니다.